안녕하세요. 먹튀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튀조사를 진행 중에 입먹을 하고 있는 캐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0월 12일이고 따고 1코를 반복하다가 11일 밤에 500만원 잃고 12일에도 500만원 잃은 뒤에 마지막으로 50만원 넣어서 게임을 하다가 500만원을 만들어서 환전 신청을 하니까 30분 뒤에 아이디 삭제시키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네요. PC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PC도 막았습니다. 유튜브 바카라 장관한테 오픈 카톡을 하니까 바로 강퇴를 시키고 텔레그램 문의한 것도 차단당했어요. 이용한 곳은 캐시인데 빙고슬롯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빙고슬롯도 먹튀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베가스.com을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